백설 공주와 마법 거울.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파란 하늘과 푸르른 잔디를 가진 나라가 있었어요. 그 웅장하고 호화로운 궁전에는 백설 공주와 엔투안 왕자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하지만 멀지 않은 산 뒤의 어두운 동굴 안에는 사악하고 음흉한 여왕 헬라가 살고 있었답니다. 여왕과 하인 덩커브는 백설 공주를 죽이려고 했던 그때 추방되어 쫓겨났지만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었지요. 이번엔 아무도 날 막지 못할 거야. 백설 공주에게 복수하고 말 테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여왕 폐하. 던카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누구지? 여왕님이야말로 그 이 모든 곳에서 그것만 제외하면 그... 멍청한 던카브, 당연히 내가 돼야지. 나는 마법 거울을 다시 만들고 말 거야. 어둠의 마법 숲을 찾아내겠어. 헬라 여왕이 본래 가지고 있던 마법의 거울은 성의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헬라 여왕은 새로운 마법 거울을 만들 계획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하여 그녀는 마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시 모아야만 했답니다. 제일 먼저 나뭇잎, 마법의 분홍색 꽃봉우리, 그리고 늪에 떠있는 돌멩이들을 모았어요. 여왕의 책에 써있는 대로 이것들을 400도에서 20분간 펄펄 끓여야 했죠. 마침내 검은 물에서 더욱더 새롭고 강력한 힘을 지닌 마법 거울이 만들어졌어요. 검은 거울아, 검은 거울아, 깨어나라. 작고 우스꽝스러운 난쟁이 친구들이 사는 숲을 보여다오. 덩카브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검은색 돌들과 뾰족한 보라색 틀에 둘러싸여 있는 새로운 마법 거울이 그의 눈앞에 둥둥 떠 있었으니까요. 거울은 그 난쟁이의 숲을 보여줬고 그 모습은 곧 어둡고 무섭게 변해갔어요. 여왕은 거울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죠. 검은 거울아, 검은 거울아, 난쟁이 숲을 바꿔버리고 그들을 모두 잡아오거라. 그 사이 하루 종일 일했던 일곱 난쟁이들이 광산 밖으로 차례차례 나오고 있었어요. 첫 번째 에이스, 그리고 샤이, 앵그리, 실리, 큐리어스, 졸리와 레이지까지. 정말 너무 긴 하루였어. 맞아, 이제 좀 쉬자고. 난 이제 낮잠이나 자야겠어. 그건 안 돼, 일어나. 지금 쉬면 안 돼. 저녁이 오기 전에 집에 가야 한단 말이야. 난쟁이들이 나란히 집으로 향했어요. 실리가 줄의 맨 끝에서 걷고 있었죠. 그는 나뭇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는 까마귀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글쎄 까마귀의 입에 빛나는 돌이 하나 있지 뭐예요. 실리는 집에 가는 걸 잊고 까마귀 입속에 빛나는 돌을 가지려고 나무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위로, 실리가 막 까마귀에 닿으려는 순간 갑자기 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까마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요. 그런데 나뭇가지들이 실리를 돌돌 감아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의 초록색 모자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다른 난쟁이들은 실리가 사라진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이제 큐리어스가 제일 뒤에서 걷게 되었죠. 그는 맛있는 파이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파이 냄새가 나는 쪽으로 걷기 시작했답니다. 마법의 숲은 그를 나뭇가지 바로 앞으로 이끌어
머리를 부딪히게 했고 숲의 마법 향기가 그를 감싼 후 어디론가 멀리 보내버렸어요. 남은 것이라곤 큐리어스의 노란 모자뿐이었죠. 나머지 난쟁이들은 마침내 숲속의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그 사이 성안의 백설공주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인 일곱 난쟁이들을 위해 왕국의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모으고 있었답니다. 나의 사랑하는 왕자님, 일곱 난쟁이 친구들을 만나러 숲으로 가야겠어요. 조심해야 해요. 사악한 헬라가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요. 사랑해요, 공주. 백설공주는 숲을 가로지르는 긴 여정을 떠났어요. 그때 아름다운 새가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에 내려앉더니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 않겠어요? 새는 백설공주를 따라오게 하려고 저 멀리 날아올랐어요. 널 따라오라는 거지? 알았어, 따라갈게, 작은 새야. 백설공주는 그 새를 따라가던 중 나뭇가지에 걸려 흔들리는 초록색 모자를 발견했어요. 이건 실리 모자인데? 실리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어. 공주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새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가시덤불 허브 위에서 노란 모자를 발견했어요. 저건 큐리어스의 모자일 텐데? 공주와 알록달록 예쁜 새는 재빨리 일곱 난쟁이의 오두막으로 갔어요. 백설공주를 만난 난쟁이들은 희망을 찾은 듯 했죠. 이렇게 오시다니 기뻐요. 실리와 큐리어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서 그들을 찾아야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마도 헬라의 덫에 걸려든 것 같아요. 그들의 모자예요. 실리와 큐리어스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집에 있을게요. 백설공주, 에이스, 졸리와 앵그리는 그들을 찾으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 멀리 산속 여왕의 사악한 동굴 안에서 헬라와 그녀의 시종인 덩카비는 실리와 큐리어스를 쇠창살로 만든 우리에 가두었죠. 백설공주를 도운 죄로 벌을 받게 될 거야. 어둠의 숲속에서 죽여버릴 거거든. 헬라는 사악한 거울이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검은 거울아, 검은 거울아, 백설공주와 난쟁이들을 찾아라. 밝고 따뜻한 것들은 모두 없애버려. 백설공주와 난쟁이들은 아름다운 새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커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지 뭐예요? 하지만 그들은 친구들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어둠을 뚫고 전진했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산속을 찾아 헤맸어요. 그 새도 역시 난쟁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계속해서 길을 안내해 주었죠. 절벽의 끝에서 사악한 헬라는 백설공주와 다른 난쟁이들이 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헬라는 폭풍 때문에 그들이 지쳤을 거라고 생각했죠.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 되었겠지? 네, 제 준비됐습니다요. 백설공주와 난쟁이들은 정말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쉬지 않고 산으로 올랐어요. 거의 정상에 다다르자 동굴의 입구가 보였죠. 실리와 큐리어스가 절벽에 매달린 채 쇠창살에 갇혀져 있지 뭐예요? 얘들아, 우리가 구해줄게. 조심하세요. 검은 거울이요. 헬라가 동굴 안에 검은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백설공주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밖에서는 덩카브가 쇠창살 우리를 지키고 있었고 난쟁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친구들을 구할 영리한 계획을 세우며 서로 속삭이고 있었지요. 그때 앵그리가 몰래 덩카브 뒤로 다가가서 그의 머리 위에 커다란 자루를 씌웠어요. 졸리는 우리를 묶은 줄을 풀었는데
우리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덩카브의 머리에 부딪혀 덩카브를 기절시켜버렸어요. 오히려 잘된 일이었죠. 덩카브 목에 그 열쇠가 있어. 바로 그거야. 잘 봐. 그걸 잡아. 우리를 열어줘. 졸리는 덩카브의 목에서 열쇠를 가져다가 재빨리 우리를 열었고 마침내 졸리와 큐리어스를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동굴 안에는 백살 공주와 사악한 여왕 헬라가 마주하고 있었어요. 헬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아름다워질 순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싶다면 마음부터 바꾸세요.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하지만 사악한 헬라는 콧방귀를 뀔 뿐이었어요. 그녀는 마법을 써서 눈이 빨개지고 손가락도 무시무시한 날카로운 칼로 변했죠. 하지만 그 뒤엔 난쟁이들이 백살 공주를 돕기 위해서 몰래 와 있었어요. 헬라가 백살 공주를 향해 다가서며 그녀를 점점 검은 거울 속으로 몰아갔어요. 거울 속으로 들어가거라 백설 공주. 넌 어둠의 숲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야. 그 순간 실리가 키 큰 헬라 앞으로 몰래 다가갔고 다른 난쟁이들은 헬라를 뒤에서 밀어버렸어요. 그러자 헬라가 넘어지며 거울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뭐예요? 그때 덩카브가 깨어나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울 옆에 백설 공주가 서 있었어요. 구해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디어 모두 갇혔어요. 난쟁이들은 무척 기뻐하며 백설 공주를 안아주었답니다. 백설 공주님,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린 이걸 없애버려야 해요. 난쟁이들과 공주는 절벽 아래로 헬라가 만든 그 마법의 거울을 던져버렸어요. 이제 어서 집으로 가요. 마침내 실리와 키리어스는 행복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다 같이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마법에 걸린 숲 주변에 있는 백설 왕국이라는 곳에 아주 마음씨가 따뜻한 여왕이 살았어요. 눈이 흩날리며 내리던 추운 겨울 어느 날 그 여왕은 백일몽을 꾸었어요. 눈이 내리는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들었죠. 아이들을 보기 위해 창문을 열었을 때 거센 바람 때문에 여왕이 가장 아끼는 빨간 손수건이 날아갔어요. 그 손수건은 아이들이 만들고 있던 눈사람의 머리로 떨어졌죠. 아이들은 여왕에게 고마워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나도 딸이 있었으면 눈처럼 하얗고 앵두 같은 빨간 입술을 가진 착한 여자아이가 있었으면. 몇 달이 지나고 그 마음씨 착한 여왕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아홉 달이 지나고 왕과 왕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람이 이루어졌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백설공주가 아직 어렸을 때 마음씨 착한 여왕이 죽어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거죠. 몇 년이 흐른 뒤 백설공주의 아빠는 헬라라는 여자와 재혼을 했어요. 왕은 새 왕비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기 때문에 그녀의 무시무시한 탐욕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나의 여왕님,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누구도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 백설공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어요. 어느 날 그녀의 아빠인 왕은 백설공주를 꼭 안아준 후 그의 군대를 이끌고 먼 여정을 떠났어요. 슬퍼하지 마라 공주, 곧 돌아오마. 하루는 허영심이 센 악한 여왕 헬라가 부하인 덩카브를 불렀어요.
나의 마법 거울을 꺼내도록 해. 부하인 덩카브는 무척 어설펐어요. 커다란 거울 덮개를 쓰고 휘청거렸죠. 이런 멍청이, 여기서 당장 나가! 여왕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며 말했어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마법 거울이 대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아닙니다. 바로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죠. 헬라는 무척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돼.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고. 성 전체가 그녀의 분노로 무너질 듯 흔들렸어요. 왕비의 악한 마음은 백설공주의 미모를 망가뜨리고 싶었죠. 그녀는 계획을 세워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마법의 숲으로 데려가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심장을 가져오거라. 백설공주는 그 충직한 사냥꾼을 믿었기 때문에 함께 숲으로 갔어요. 길을 따라 걷던 공주는 바닥에서 다친 새를 발견했어요. 백설공주는 새의 날개를 치료하기 위해 새를 집었어요. 그때 충직한 사냥꾼은 백설공주에게 몰래 다가갔지요. 그리고는 백설공주를 쏘려고 활을 꺼냈어요. 주춤거리던 그가 활을 겨누려는데 다친 새를 들고 있는 그 소녀의 착한 마음씨를 보고는 이렇게 백설공주를 죽이는 건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죠. 공주여, 그녀가 당신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공주님처럼 착한 분을 해칠 순 없어요. 누가 저를 죽이라고 했는데요? 헬라 여왕님이요. 도망가셔야 합니다. 숨으세요. 사냥꾼은 대신에 야생 돼지를 죽여 여왕을 속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돼지의 심장을 여왕에게 가져다 주어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믿게 할 생각이었죠. 그때 공주는 너무 무서워서 어두운 숲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밤에도 날카로운 가지를 헤치고 박쥐를 피해가며 최대한 멀리 달려갔어요. 그녀는 나무들 사이로 쓰러져 춥고 어두운 마법의 숲에서 잠이 들었어요. 사냥꾼이 성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곧장 여왕에게 갔어요. 여왕님 명대로 했습니다. 헬라 여왕은 박스를 받고 심장을 확인했어요. 그녀는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성이 떠나가도록 웃었답니다. 해가 뜨고 백설공주가 잠이 깨어보니 바로 그 마법에 걸린 숲 한가운데였어요. 그녀의 앞에는 아주 작은 귀여운 집이 보였죠. 작은 정원과 울타리가 있고 앙증맞은 창문, 초인종, 동그란 문도 있었지요. 그녀는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아무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가가 문을 노크했더니 문이 열려있지 뭐예요? 세상에,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무나 작아서 마치 장난감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작은 냄비들, 귀여운 숟가락, 유리컵까지. 작은 그릇에 담긴 수프를 보니 너무 배고파진 공주는 모두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작은 침대에서 잠이 들어버렸죠. 멀지 않은 광산에서 일하던 그 집의 주인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서자마자 그들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조용히 걸으며 속삭였어요. 누가 우리 빵을 먹어버렸어? 누가 내 접시를 쓴 거지? 누가 지금 내 침대에서 자고 있어?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
어머나, 야, 어머나, 어떻게? 빨리 잡아, 빨리 잡으라고. 어떻게? 어머나, 빨리 잡으라고. 빨리 잡아, 잡아봐. 어이, 조용해. 그녀가 깨어났어. 담요 아래 숨었다고. 무서워하지 말아요. 우린 작은 일곱 난장이랍니다. 전 에이스예요. 그리고 얘네는 졸리, 앵그리, 큐리어스, 실리, 샤이, 레이지. 전 백설공주예요. 여러분의 집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백설공주는 그녀가 겪은 모든 것을 그 난쟁이들에게 말해주었어요. 모두들 정말 많이 슬퍼했죠. 그래서 작지만 그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우린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공주님? Snow White is my name. I'm far away from the castle today. I stare at the sky and speak to my mother. She is now among the stars. I have found happiness in this forest. My little friends protect me here. Their tiny hearts are now full of hope. Good little hearts will win again. 이곳과는 먼 다른 왕국엔 한 젊고 잘생긴 왕자가 살았어요. 그의 이름은 엔트완이었지요. 그는 밤이면 밖에 나와 별을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올리곤 했죠. 어느 날 밤하늘에 비친 백설공주의 얼굴을 본 왕자는 그녀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 요정이 나타나 그녀가 위험하다며 그에게 마법 목걸이를 주었어요. 그래서 엔트완 왕자는 충직한 말과 함께 하늘에서 본 아름다운 얼굴을 찾아 나섰죠. 한편 성 안에 있던 악한 왕비 헬라는 다시 마법의 거울 앞으로 갔어요. 던카브, 마법 거울을 꺼내어 내 미모를 보여주렴. 던카브가 들어와 이번엔 마법 거울을 넘어뜨릴 뻔했어요. 던카브는 눈치가 없고 멍청한 부하였어요. 항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상하게 어설펐죠. 그 여왕은 계속해서 그에게 짜증을 부렸어요. 던카브가 떠나고 헬라 여왕은 다시 거울에게 누가 제일 아름다운지 물어봤어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죄송합니다, 여왕님. 일곱 난장이 와사는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백설공주는 죽었다고! 이 여왕은 밤을 새어 백설공주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계획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직접 변장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왕비는 곧 작고 귀여운 토끼로 변신했어요. 아침이 되자 난쟁이들은 모두 일을 떠났어요. 한 명씩 한 명씩 백설공주 뺨에 키스를 하고는 그들은 공주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일러두었어요. 낯선 이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아요.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숲은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백설공주는 정원에서 꽃에게 물을 주고 있었죠. 그때 어딜 다친 것 같은 작은 토끼가 정원에 앉아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공주는 그 토끼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백설공주는 토끼의 다친 다리를 묶어준 후 햇살 아래 있는 난쟁이들의 침대에서 편히 쉬게 했어요. 그 작은 토끼는 이내 잠이 든 것 같았지만 공주가 방을 나서자마자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펄쩍펄쩍 뛰었어요.
바로 악한 여왕 헬라였어요. 이 모든 것이 왕비가 계획한 대로였어요. 그녀는 베개에 보라색 독약을 붓고 공주가 돌아와 여기서 잠을 자면 독약으로 인해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한편 백설공주는 정원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나 피곤해져서 들어와 쉬었어요. 그녀는 바로 독약이 묻은 그 베개를 베고 누우려고 했죠. 백설공주님! 바로 그때 난쟁이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공주는 그들을 맞이하려 문 앞으로 갔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함께 밤새 춤을 추었죠. 그러다가 벽난로 앞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너무나 다행이었지요. 독이 된 베개를 베지 않았으니까요. 여왕이 성으로 돌아왔을 때 덩카브는 보초를 서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한 왕비는 다시 한번 거울에게 갔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제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여왕님, 난쟁이들과 살고 있는 백설공주가 당신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뭐라?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단 말이야. 이번엔 꼭 성공하고 말 테다, 백설공주. 며칠 뒤, 난쟁이들이 광산으로 일을 나간 사이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의 옷을 바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죠. 똑똑똑. 노크 소리가 세 번 들렸어요. 백설공주는 밖에 누가 왔는지 살짝 봤어요. 거기엔 사과 바구니를 든 늙고 못생긴 노인이 서 있었죠. 누구시죠? 사과 사세요. 아주 달고 맛있는 사과예요. 한 입만 먹어주겠소?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기가 무척 겁이 났지만 사과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여기요, 아름다운 아가씨, 한번 먹어봐요. 하나는 내 그냥 줄이다. 백설공주는 노인이 준 그 사과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한 입 베어 먹었죠. 그 사과는 바로 독이 된 사과였어요. 그녀는 도와달라고 미처 외치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한편 엔투안 왕자는 멀지 않은 곳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말을 쉬게 했어요. 그는 하늘에 비친 아름다운 여인을 찾기 위해 먼 길을 여행했죠. 저쪽에서 길을 걷고 있는 한 늙은 여자를 보았어요. 그는 그녀에게 가서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녀가 갑자기 변신하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왕자와 말은 기절할 뻔했어요. 그녀에게 길을 물어보려던 왕자는 그만두었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바닥에 쓰러진 채 그대로 죽어있는 백설공주를 봤어요. 그들은 무척 슬펐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난쟁이들은 그녀를 위해 아름다운 관을 만들었고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이 왕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 관을 흘려보냈죠. 강 하류에 있던 왕자는 강둑에서 말과 여행 중이었어요. 그는 유리관에 실은 보트를 발견했어요. 왕자는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을 바로 알아봤어요. 자신이 찾던 백설공주였어요. 왕자는 너무나 슬퍼하며 그 유리관의 뚜껑을 열었죠.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공주에게 걸어주었어요. 잘 가요, 내 공주님. 별처럼 당신도 빛날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 왕자는 백설공주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목걸이가 마법을 부린 거였죠. 열심히 그녀를 찾아 나선 그 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백설공주가 깨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살아난 백설공주는 자신을 구하고 옆을 지킨 잘생긴 왕자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해안가에 도착했고 백설공주의 성으로 돌아갔어요. 백설공주와 왕자는 그제야 왕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어요.
헬라 왕비가 백설공주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두 들은 왕은 그녀를 왕국에서 추방해버렸어요. 왕은 마법 거울을 잠궈버리고 왕비가 남긴 모든 것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백설공주와 왕자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성에서 성대하고도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죠. 공주와 왕자는 난쟁이들을 결혼식에 초대해 축하를 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